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흔한 일상이 된 전포동. 지역의 한 공유기업이 개발한 주차 앱을 열었더니 가까운 주차장 위치와 요금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공영과 민영 주차장 1,500곳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주차장 사장님 앱을 출시해 개인 주차장까지 서비스를 늘립니다. 내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비어있는 시간대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조금 더 유치하고 환불 불가 숙소를 예약했다가 생돈을 날렸던 경험이 창업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공유 기업은 숙박업체 배만 불리는 과도한 환불 위약금 문제를 숙박권 양도 플랫폼으로 풀고 있습니다. 단순 중개만이 아닌 허위 매물 감별까지 기술적으로 풀어내 올해 3월 이후 1,00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숙박권을 양도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예약 시장에서 캔슬이 일어나는 시장, 이쪽에서 뭐 티켓이 될 수도 있고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골프도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5년 안에 10명 중 7명이 폐업하는 자영업. 공유 주방은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식자재 공동 구매 등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설비가 되어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약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큰 리스크 없이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어서 그게 이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사회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는 공유기업의 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공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